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 경제 솔루션의 김현명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예, 오늘 제가 준비한 알파 공약주는 바로 이제 오션 브릿지라는 회사 되겠습니다. 일단 이 회사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 반도체 공정용 이 화학 재료와 그리고 반도체 FAB 설비 장비 생산 및 반도체 제조 공정용 화학 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회사로 알고 계실 텐데요. 최근에 시장에 글로벌 증시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자체가 이 변동성을 키워가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이 반도체 기존에는 지난해 이 공급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서 이 반도체 모든 종목들이 많이 조금은 주가보다 빠져 있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준비하는 종목이 오션 브릿지라는 종목이고요. 이 회사 주력 제품으로는 이 절연막이나 이 축전지 등 이 케미칼 소재와 특수가스를 보유하면서 주 제품 고객사는 SK 하이닉스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이 소부장 관련해서 이 반도체 장비 역시 이 클린룸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SK 하이닉스 그 공장 증설에 따라서 수혜가 기대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역시 그 전해질 중앙 공급 장치 공급에 나선 만큼 향후 이쪽의 공급 확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 되겠습니다. 실적적으로 2022년 금리 인상 시기에 따라서 실적 부분을 우리가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이 391억, 영업이익 75억으로 이는 이제 증권사 내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충분히 매력도를 높일 수 있을 만한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국내외적으로 대규모 투자가 강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삼성전자보다 매우 부진했던 투자권이 확대되면서 반도체 용 클러스터 관련한 투자도 점차 본격화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 역시 우리가 기대해 볼 것으로 보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가격적인 전략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14,000원 부근에서 우리가 진입을 하면 좋을 텐데 어제 굉장히 이 장대 양봉 이후에 윗꼬리를 달면서 빠졌습니다. 그만큼 어제 엄청난 이 거래량을 폭발시키면서 일단 시장에 다시 한번 이 관심이 들어왔는데요. 그동안 이제 밀렸던 부분에서 저점을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그리고 14,000원 부분에서 어제 빠진 부분만큼 다시 이 차트상으로는 지금 시장에 그동안 많은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역배열이지만 역배열에서 다시 이 단기 이평선들이 장기 이평선들을 이제 치고 올라갈 힘이 있는 종목으로 목표가 17,000원 부분까지 보면서 손절가는 11,000원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현재가 부근 밑에서 오늘도 조금 오르고 있지만 현재가 부근에서 17,000원까지 보시면서 매수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오션 브릿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김현명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